그렇지 않았죠. 실력이 너무 좋아진 거 아니요? 기습이다. 좋지. 알라릭은 다가올 전투에서 우리가 살아남는다고 하지만 그의 눈에 보인 진실을 보여. 어째서 우리는 영예의 표적을 지키려고 영영했을까? 위쪽 숲에서 어기적거리는 괴물들이 우리 형제를 학살하는 듯 막을 방법이 없다. 할 텐데. 마을로 돌아간다. 사원이여, 들어가 사원의 수호자와 맞서. 아, 일어나라 형제여, 일어나 싸워. 우리 중 가장 위대한 용사와 견주가 이래도 네 정체를 부정하느냐? 여기까지 죽으러 오셨군. 또 착각을 하고 있군. 누굴 데리고 온 거지? 아드리아의 딸인가? 오호라, 범상치 않은 힘을 지닌 아이로군. 여기에게 다시 한번 다가오자 범수가 된 내 것이야. 저들의 피로 이 사원을 물리잖아! 어머니에게 다가올 운명이라니 무슨 말일까요?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다는 걸까요? 우리 속이려는 게 뻔하다. 귀담아 듣지 마라. 너무 쉬운 짓이었어. 우리를 갖고 노는 게 분명히... 슬슬이 피웁니다. 우리 아이들은 약하게 태어나 짧은 생애 동안 고통을 받지. 자손에게 힘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던 악만 내리자니 오히려 아이들을 괴물로 변형시키고 우리의 생명으로 전쟁을 일으켰다. 우린 죽을 테지만 먼저 내레자를 불타는 지옥으로 돌려보내겠다.